유방암이란 유선이라는 조직에서 기원하는 암입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많이 여성들의 1등 암이기 때문에 이 종양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유방암을 기반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유방암의 경우는 비교적 젊은 층에서 유방암이 많습니다. 50대가 가장 많이, 그 다음에 40대가 바로 있습니다. 42세 여성분이신데 유방암이 일단은 초기로 봐집니다. 그런데 이 초기지만 범위가 좀 이렇게 널리 흩어져 있어요. 이쪽에 아주 상피내암이라고 암의 전 단계라고 부르지만 MRI를 찍어봤더니 이 병소가 밑에까지 유두 근처에도 있고 또 그 밑에도 있고 그래서 범위적으로 보면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세 군데 이상이 병변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를 좀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들한테는 정말 애먹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방암이라는 것이 유방 전체적으로 한 군데 있으면 또 그 옆에 주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발 병소가 있는가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일단 진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요. 제거하는 것까지는 의사가 또 짧은 시간에 한다고 봤을 때 이거를 제거하고 거기를 덮고 수술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말 그대로 유방이 흐트러지고 찌그러지고 싱크홀처럼 가라앉기 때문에 결손 부위. 암을 제거했던 부위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요즘 현대의학에서 아주 대두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암 질환이 유방암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적인 확률은 그 유방암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는 생활 습관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인스턴트라든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육류라든가 뭐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고 칼로리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방암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의 종류는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고형암, 하나는 혈액암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우리 고형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일단 제거를 할 경우 아주 애우가 좋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할 수 있으면 행운의 경우입니다. 유방암이 전신에 퍼졌고 3기, 4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수술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3기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처음에 암이 진행됐던 그 범위를 수술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밥을 못 먹었죠. 직장 생활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일도 잘 못했고 근데 그날 그 한 며칠만 그랬지 바로 수술 뭐 검사하고 막 수술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속상하고 막 그 울고 막 뭐 이런 거보다 그때는 아 치료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와서 달려왔는데 우리 병원 유방 갑상선 외과에서는
유방암 진단과 함께 수술, 그다음에 향후 보조 치료까지도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진행해왔던 유방암 환우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적인 지지, 이런 차원에서 웃음 치료도 제공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가 치료도 제공했었고, 또 음식에 대한 영양 우리 교육도 했었고, 우리 병원에 있는 한방 양방 협진을 통해 가지고 한방에 대한 무료 상담도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걱정하고 갔는데 교수님이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지 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그랬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환자가 덜 걱정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편이라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만 기수가 넘어갔으면 많이 말기에 갈까질 뻔했었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수술이라도 할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또 그래도 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즐거운 거를 꼭 하나 생각해서 그걸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해갖고 열심히 치료했던 것 같아요. 유방암을 진단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많으시고 또한 자기 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 유방암은 본인 탓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의 극복 과정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의료인들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면 적극 후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